요, 창욱. 내가 고등학교 때 교내 방송을 탄 적이 있었어. 그 이유가 뭘까? 교내 방송? 여자친구한테 프로포즈 하려고. 고백. 안녕하세요. 2학년 3반의 지창욱입니다. 아니야, 나는 남고였어. 교내 방송? 그러니까 네가 한 거야? 아니면 부른 거야? 선생님이 시켰겠지. 불렀어. 아, 나를. 2학년 3반 지창욱, 어제 왜 불지르고 도망갔어요? 왜 불질렀어요? 제가요? 옆부 여학생들에게 불질렀잖아요. 네. Yeah. 이것도 정답이어야 돼, 사실. 아쉽네. 뭔가를 찾는 방송이었어. 너무 잘생기니까 그냥 자체 닉네임이 있었던 거 같으면 아이고등학교 모델, 교무실로 와. 아, 이렇게 닉네임만 불러도 상징적인. 아, 상징적인 거. 어. 저요? 어? 뭐그러나 여기는 모델 부르지 않으셨어요. 여긴 품결은 학생이 한 명뿐이야. 창훈이 형님. 정답. 창욱이가 평소에 신앙송을 굉장히 잘했어. 그래서 창훈아, 네가 누군가가 가져간 그 친구의 마음에 이걸 스스로 갖다 놓을 수 있게 전달을 해라. 그래서 안녕하세요. 아... 방송반의 지창욱입니다.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만약에 그 물건에 손을 댔다면 컴다운. 다시 한번 생각하고 깜빡깜빡깜빡 자신을 위해서 그 물건을 제자리에 갖다 놓으시기 바랍니다. 가끔 방송 보면 형이 아무 말도 안 하고 딱 앉는 모습 보여. 괜히 질문도 없이 방송에서 내가 얘기하고 있는데 걸려서 앉죠. 괜히 섰다가 앉더라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래서 어떤 시청자분은 왜 아는 형님은 중간중간 눈치 게임을 해요? 중간 1! 2! 이상해만 1! 그건 아니야. 자, 정답! 학교의 그 물품 중에 축구공이 어디 갔나 싶으면 항상 창훈이가 갖고 있던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지창욱 축구공 가져와 하고 부른 거고. 맞다. 아니야. 근데 비슷해지고 있는 거 같아. 그래. 자, 힌트 하나 더. 그날 비가 왔어. 친구들이 모두가 우산이 없었어. 아, 지창욱! 아, 지창욱! 학교 간판 뗀 거 빨리 갖고 와. 아, 같이 간판 있으니까 이렇게. 간판 왜 땡? 정답! 지창욱! 파라솔 가져와! 정답! 어? 어? 그 파라솔이 있다고? 파라솔이 어디 있어? 파라솔이 아니, 매점 같은 데 있을 수 있어. 아니, 했는데 이게 정답이야? 와우! 뭐 해운대. 무슨 말이야? 이제 친구들이랑 한 다섯 명이서 집에 가려고 했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왔고 우산이 한 명도 없는 거야. 그래서 너무 고심을 하다가 마침 매점에 있는 파라솔이 눈에 띄어서 다 같이 그거를 쓰고 갔어. 근데 학교에 있는 애들이 많이 봤을 거 아니야. 그래서 가져갔던 파라솔 갖고 와라. 이렇게 방송이 나왔어. 사과는 드렸어? 엄청 사과하고 죄송하다고. 근데 매점 이제 아주머니께서는 사실 그냥 이렇게 웃고 그냥 넘기셨고. 야. 그거 다섯 명이 쓰고 갔어, 파라솔을? 그러니까. 호동이랑 나랑은 둘이 잤지. 그렇지. 둘이 쓰면 한 명 어깨 젖지. 둘이 쓰면 한 명 비나죠. 어깨 젖어. 그치. 제가 얼핏 들은 소문인데 그 소담이 있잖아. 소담이 그때 왔을 때 세대를 뛰어넘는 우정으로 화제가 됐잖아. 유준재 선생님하고 창욱 선생님. 창욱이도 진짜 세대를 뛰어넘는 우정의 선배님이 계신데. 진짜? 어, 그래? 누구? 어떤 누구? 분? 이덕화 선배님이랑 같이 작품을 하면서. 이봐봐. 창욱이랑? 이덕화 쌤이랑? 이덕화 선배님께서 되게 예뻐해 주셨어.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으니까 이덕화 선배님 보면 너무 막 아버지 같고. 아버지 같으시고 마셔마셔. 너무 밑에 있으시니까 덕화 선배님이 이제 군대 가기 전에 송별회를 해주겠다. 그래서 덕화 선배님이랑 박상면 선배님이랑 술을 마셨는데 내가 너무 취해서 새벽 한 2시인가 이덕화 선배님을 모시고 우리 집으로 갔어 그냥. 왜? 갑자기 그냥 엄마를 너무 보여드리고 싶어서. 선생님 가주시지 또. 같이 가주셨어. 그래. 가서 어떻게 가셨어? 이제 주무시는 어머니 깨워가지고 엄마 지금 덕화 선배님 오셨다. 빨리 사진 찍어라. 어? 그래서 어머니 막 머리 이렇게 떠가지고 오오오 이러면서 같이 사진 찍어드리고. 덕화 선배님이 이제 효도라고 봐야 되니 어떻게 해야 되니? 새벽 어머니도 2시에 어머니 좀 꾸미고 싶어. 새벽 2시에 주무시는 어머니. 아니 엄마님이 팬이시기 때문에. 엄마가 이덕화 선생님 팬이셨어. 그래도. 그러니까 한 반은 또 주정이었지. 그렇지. 민석이도 김혜수 누나랑 친해? 아 옛날에 아들로 나온 영화를 하나 했었는데. 네가 아들로 나왔다고? 그럼 김혜수 누나가 아들로 나왔겠어. 챙겨주시는 게 되게 재밌긴 했었겠다. 진짜 잘 챙겨주시고. 추우면 너 전기장판 있니? 이러면서 갑자기 전기장판 보내주시고. 요즘도? 고기 구워 먹는 불판 보내주시고. 그런 생활적인 면을 챙겨주시니까. 야, 사람 진짜 잘 챙겨주시네. 김혜수 누나랑 친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 형도 아들로 나와. 김혜수 누나 아들로. 그러기엔 좀 너무 크지 않아? 아들이. 혜수 누나 아들로 나와서. 유다도. 우리 장훈이 키 클 수 있어? 키 클 수 있어? 나 연대 나온 남자야. 아,
근데 캐릭터와 상관없이 사랑은 뭔데? 사랑이란 기분 좋아지는 거. 우리랑은 다르구나. 우리랑 다르네. 우리는 왠지 모르는데 그래도 관심이 있는 게 사랑이야. 그래도 사람 잘 따라한다며. 아, 이제 동작을 따라해봤어. 배워서. 은문석형이 예전에 열혈사제에서 장룡으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논하고. 동작하는 게 있었는데 자, 잘 봐. 굉장히 우아한 몸동작이니까 그거를 좀 따라했어. 쉬는 시간. 자, 굉장히 우아한 몸동작이니까 앞에 업무소 이거 뒤에가 이거 새별이 할 때구나. 우와. 어, 저기 차옥이야. 저기 차옥이지. 되게 재밌겠다. 도마 잘하네. 아니 몸을 잘 쓰네. 동신교육 좋네. 잘한다. 와 이거 레인보우를 와, 이거. 앞에 지금 엄문석이야. 아 혜린 누나 아니에요? 저희 아니잖아. 엄문석 있잖아. 근데 지금까지 앞이 혜린이로 뒤에가 엄문석이죠. 저희는 아니야. 엄문석. 혜린아. 가만 안 두겠어. 가만 안 두겠어. 깜짝 놀랐어. 덤블링을 원래 하는 거야? 아니면 대학교 다닐 때 연습실에서 맨날 막 아크로바틱 연습하고 이런 거 되게 좋아했었어. 지금 한번 보여주면 안 돼 이거? 보여줄 수 있어? 오, 이렇게 하다가 그러네. 진짜 원래 너무 좋게 표현해. 대형할 때 대형 안 써. 그러니까 대형을 안 대형을 안 써. 진짜 대형을 안 써? 아니야 써 대형. 뭐 어떻게 된 거야? 거짓말을. 뭐 선진이고. 웬만하면 많이 안 쓰는 편이지. 남들에 비해서 많이 안 쓰는 편이지. 아유, 그렇지. 성명... 왜냐면 이제 그러니까 최대한 내가 많이 하면 할수록 조금 더 그림이 더 좋아지니까. 그렇지. 근데 중요한 건 이게 몸이 가볍도 가볍지만 상대방의 동작의 그 제일 중요한 부분을 그 포인트를 아는 거야. 아, 복사기 따라 할 수 있다. 보면 인간 복사기구나. 너 이거 할 수 있어? 어, 이거 진짜 형 이거 그걸로 바로 가려고? 아유, 그거는 너무 오랜만에 보네. 형, 애들 표정 좀 봐. 어떻게 하는 거야? 어? 손으로 밀면서 이렇게 손으로 밀면서. 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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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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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다, 멋있다, 멋있다. 뿅이나 포인트가 있네. 가만히 있어. 근데 이거 해봐. 너무 장난 아닌데. 어? 야, 이거는 이 어려워, 어려워. 어? 이거 어려워. 진짜 밟을 뻔했어. 야, 지금 너 지나간다고? 너 이거 가끔 새가 와. 오, 오, 더 높아. 같이 지나가, 같이 지나가. 아니, 얘가. 네 개 봐봐. 아니, 저 형. 멈춰, 멈춰. 멈춰, 멈춰. 아니, 너무 빨라. 상황이가 이긴다. 잘한다. 아, 몸을 야. 잘 쓰는구나. 몸으로 막 하는 거를. 창욱이 너 이거 너 진짜 너 이거 진짜 어려운 건데 이거 하라. 어, 진짜 어려워. 이건 진짜 어려워. 이거는 비보이 한 8년까지는 해야지 이게 다. 아, 그거 하게 진짜? 아, 해야지 어떻게 또 볼. 아. 누군지 알겠어? 대략. 봐봐. 쿨 이재용이 따라가지. 원래 차우이 운동을 좀 해? 나 운동 되게 좋아해. 어릴 때도 좀 했어? 어릴 때도 운동 되게 좋아했고 몸으로 막 하는 거를 너무 좋아했었어. 이거 근데 진짜 내가 맨날 유전자 얘기하잖아. 수근이 그 큰 아들 태준이 얼마 전에 사진을 봤거든? 철봉에 한 팔로 그래. 이러고 매달려 있는 거 내가 진짜 수준이야. 아니 기계체조 선수 수준이야 지금. 아, 유전이. 집에 가면 학성이라고 불러. 아, 태준이라고. 야, 이 학성.